요즘 인스타만 보면 나 오늘 캠핑 감성 아이템 모구리 소우 캠핑은 감성이래 신기한 캠핑 감성 아이템 찾는다면 캠핑 모구리 스토 너도 나도 사용하는 모구리는 고대 시대 다리 밑에 오는 스토 우린 이걸 감성 캠핑 아이템으로 재석했어 캠핑은 감성이지 감성은 아이템이지 오늘 캠핑 먹구리 스톱을 소개할게 안녕하세요 헉수입니다 자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 이런 비 오는 날 우리가 또 바깥에서 불멍할 수 없잖아요 비가 오니까 실내에서 불멍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조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스토버가 되게 유행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죄다 이런 걸로 지금 감성 영상 그런 릴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 캠빌에서 제품만 단순히 협찬을 좀 받아 가지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캠빌 쪽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내돈내산만 한다고 하니까 아 괜찮다고 뭐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품명은요 캠빌 머그리 소버고요 저는 일단 블랙 요즘에 제가 블랙에 흠뻑 빠져가지고 블랙 색상으로 좀 요청을 드렸어요 오 이거 포장이 오야 이건 뭐야 와 자 요렇게 포장지가 오 근데 여러분들 이 포장지가 퀄리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야 이거 뭐야 와 자 요렇게 빵빵이로 안전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가방을 한번 오픈해 볼게요 이렇게 하단부에 보면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예, 맞겠지? 자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고요 이 가방도 퀄리티가 오 이런 거 이렇게 밑에 이런 거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꼼꼼한 디테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타프린 소재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쿠션 포도 있어서 가방이 좀 오 뭐야 가방 완전 분리되는데 가방이 분리가 되네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캠즐 하우스도 이렇게 바닥이 분리되는 오 그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가방은 분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 야 이 포장이 잘 되어 있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 자 간단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위쪽 부분이 여기가 조리용 오독 그래서 간단하게 뭔가 조리를 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오독이 있고요 자 요게 슬라이더 잠금 장치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잠그는 거야 돌려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서 또 돌리면 완전 잠금돼서 열리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열 때는 나사를 풀고 옆으로 당겨서 이렇게 오픈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면 캠빌 로고 아 귀엽죠 로고 참 예쁜 것 같아요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보시면요 여기는 심지 조절용 이렇게 돌리면 심지가 올라오죠 예. 돌리면 심지가 내려가고 또 돌리면 심지가 올라가고 이건 심지 조절용 버튼인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연료 주입막이에요 이렇게 돌돌돌 돌려서 여기다가 연료를 넣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제언을 좀 말씀드리자면 스테인리스 430 내열 유리 ET 사이즈는 180 곱하기 115 곱하기 220mm 입니다 무게는요 2.3kg로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예, 딱 적당한 예. 사용되는 연료는요 파라핀 오일하고 증류하고 두 개 다 호환이 되는데 파라핀 오일을 좀 권장 드려요 여러분들 냄새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파라핀 오일이 더 좋더라고요 지속시간은 약 6시간 정도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어요 이 제품은 그냥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간지용입니다 캠핑할 때 간지용 와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와 이렇게 하나 딱 넣어서 불 딱 붙이면 옛날부터 요거 진짜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예쁘고 감성적인 그런 유튜브 영상 좀 찍어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캠핑을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 저처럼 이렇게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예. 캠빌의 머그리 스토버 강력 추천드립니다